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요한입니다. 네. 자, 오늘 라이브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긴장되는 주제예요. 네. 어떤 주제냐면, 폭망한 그림 다시 그리기. 제가 잘 하지 않는 주제인데, 얼마 전에 이제 수업 톡방에서 계속 이제 다들 힘을 내시라고 하면서 제 이제 흑역사의 그림들을 이렇게 살펴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좀 함께 좀 돌아봤었던 그런 그림이에요. 잠시만요. 최씨. 네.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도 망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챗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뭐 그리다가 집중해서 말이 없거나 할 수 있으니 네, 양해 또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그림도 떴죠. 긴장이 돼요. 마치 라이브 처음 할 때처럼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림 이미지의 구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살짝 바꿀 거예요. 항상 이제 조금 데드리 센터는 피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아주 살짝 바꿔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기차가 있는 영역을 살짝 위로 한 요정도? 요정도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차 자체는 약간 꺾여서 내려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요쯤 여기를 기준으로 간다. 그리고 살짝 요렇게 날개 치듯이 좀 꺾여서 내려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한 요정도로 그리고 얘는 바깥으로 요기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면서 꼭 다 맞을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인 라인들을 잡아줍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곳에 기차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맞죠? 사원형에 요게 무슨 기차냐면 제가 이제 밴쿠버에 있을 때 찍었었던 이제 곳인데 밴쿠버는 스카이트라인이라고 이렇게 하늘 위로 달리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요런 기차만큼의 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뭐 너무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뭐 이쯤으로 오도록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큰 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이 정도의 바가 있죠. 안전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약간 좀 잘라낸 거가 보이죠? 이제 종이 사이즈도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딱 필요에 의해서 잘라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금 고민되는 애가 얘네요. 얘네를 어떻게 할지 조금 너무 뜬금없이 있는 분위기이기도 해서 어떻게 그려줄지 다 빼자니 또 어떤 그런 뭔가 좀 맛이 좀 잘릴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이런 여기 하나 정도가 더 간 느낌에서
요렇게, 아이고, 여기 요렇게까지 되어 있네요. 얼추만 잡아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뭔가를 그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대략 이렇다 뭐 정도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무슨 예, 이런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는 애들. 그리고 좀 더 이쪽으로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어떤 이 곳 위에 이런 애가 있고 그려줄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하면서 그려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색깔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어느 정도 풍만의 그림인지는 이걸 공개를 해볼게요. 나중에 다 그리고 자 공개하기가 겁나는 그림이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에 라이브가 끝나고 원래 풍망했던 그림의 정체를 한번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떤 그런 열차적인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 약간 공간이 좀 더 있는데 그게 좀 예쁘게 표현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하여튼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얘인데 얘가 좀 고민이 돼요. 아예 빼자니 좀 심심할 것 같고 그래서 넣어주긴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는데 자. 굉장히 뭔가 좀 상세하게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메인의 뭔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 대략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뭔가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맞춰서 약간 이쪽에서 떨어지는 구조가 있는데 그렇게 가볼까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최대한 모이도록 길이는 뭐 대략 이런 정도? 그래서 자, 뭐 이런 느낌이죠? 뭐 정확하게 맞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살짝 이렇게 휘어져 있는 느낌만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렇게 좀 나가겠죠? 여기는 조금 더 이쪽 방향으로 향하도록 뭔가 얼추 이런 느낌의 구조물을 넣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저 멀리 있는 산이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은 뭐 아주 상세하게 넣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잠깐만요. 얘가 어디가 어딘지 여기 요런 나무들도 조금 리드미컬한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뭐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건물들은 거의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나무들이 너무 점층적으로 완전히 이 각도로 있으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다르게 요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구름을 표현하느냐 마느냐 요것도 좀 생각이 되는데
구름 없이 해도 좀 공간이 많을 것 같긴 한데 또 살짝은 넣어주고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일단은 뭐 요런 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 지금 흑연이 너무 쓸데없이 들어가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 조금 깎아내고 예, 네, 시작을 해볼게요. 이런 정도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적셔줄 거예요. 내추럴 스펀지로 적셔줄 겁니다. 요거는 앤디 이븐슨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인데요. 요렇게 하면은 일단 여기가 종이를 조금 자연스럽게 빨리 조금 젖을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때도 완전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은 살짝 뭐 피하셔도 됩니다. 와, 흑연이 그래도 꽤 꽤 묻네요. 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묻고 있어요. 다시 한번 조금씩 더 살짝 젖었다 라고 얘기할 어떤 그런 정도 물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물을 꼭 짠 다음에 얘를 이제 다시 대주면 어떨까요? 물이 살짝 빠져나가겠죠? 여기서도 물이 좀 안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닦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물을 빼준다의 느낌.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들어가 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들어가는 컬러들은 첫 번째 워시인데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진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얘는 이제 마를 거거든요. 마를 때 조금 너무 하얘지지 않는다? 보시다가 이건 왜 저러고 있는가 뭐 궁금하시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또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구름은 조금 더 뭐랄까 색이 푸르게 토널 투시를 좀 생각해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름의 어두운 부분들을 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구름색을 이제 잡아줄 거예요.
조금 많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감을 사실 좀 많이 풀어주는 게 좋거든요. 코발트 물도 좀 섞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 이제 팔렛을 많이 안 닦는 편이에요. 자, 지금 상황에서 네. 이런 식으로 구름색을 아예 칠하자고요. 좀 더 진한 컬러로 구름색을 칠하면 하늘이 보통 좀 색이 낮에는 구름보다 좀 진한 편이거든요. 좀 쭉쭉 내려가 보자. 어차피 우리 색을 밝은 영역을 지금 칠하는 거라서 색들을 조금 바꿔줄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종이가 빨리 마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럴 경우는 우리는 물을 또 조금 공급을 해줍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 살짝씩 물을 공급해줘요. 구름을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내려갈 거야. 평소 그리는 방식보다는 조금 속도가 더 느릴 겁니다. 은은한 구름들을 좀 어느 정도 표현해 준다. 하늘 전체가 밝은 톤이에요. 밝은 톤. 그래서 너무 뭐 확실하게 이렇게 심각한 어둠이 되진 않도록. 지금 하늘이 잘 보이시나요? 여기는 지금 살짝 구분을 해놔야겠어요. 너무 잘 안 보여가지고. 자, 됐어요. 얼추 이 정도 하늘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그림에 요 정도. 이 안에서 혹시라도 조금 더 확실한 어둠을 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하는 정도. 물이 아직 다 마르기 전에.
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살짝의 드라이 브러쉬도 좀 있어도 되거든요. 구름에. 조금 더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건 이제 다 어느 정도인지는 뭐 본인이 그려보면서 정하는 부분이죠. 근데 하여튼 단계마다 조금 말랐을 때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생각보다는 좀 더 진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선 기본적으로 굉장히 밝은 어떤 영역들을 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완전히 화이트가 되는 영역보다는 어느 정도 색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화이트로 남기는 곳은 좀 최소화를 해주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지금 중간 명도가 아니고 밝은 명도를 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저 멀리에 블루톤 이 더 있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이 철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철길은 좀 조심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린톤을 좀 만들게요. 많이. 싱클레어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그린 들어갔죠. 여기에 밝은 톤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계속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 얘는 이제 화이트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유 있게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도, 예. 네. 그냥 하이라이트를 빼고는 전부 다 칠한다 라는 개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내려가면서 또 화이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 남겨놓고 다 칠해줍니다. 이게 너무 밝은 톤이라고 너무 또 이제 색이 안 들어가면 답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색들을 좀 더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하이라이트만 빼고 칠해준다. 재색해준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색을 일단 올려줘요. 그리기 전 관찰하면서 배색이나 강조 포인트 이런 계획을 다 짜고 그리기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그려나가면서 그때그때 즉흥성을 가지시나요? 예전에는 그냥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막 질렀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얘는 지금 일단 밝은 톤에서 너무 진한 것 같네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일단은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요. 계획을 짜고 만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면 저까지 합니다. 썸네일까지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이제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여의치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오고 가는 그런 오차 범위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일로 전반적으로 한 톤으로 일단 좀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린 톤 지금 이 밝은 애들은 분명히 마르면서 이 밝음이 좀 빠질 건데 얼마만큼 빠질 거냐 라는 거는 물 조절을 비롯해서 다양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답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물을 이렇게 조금 또 뿌려주고 여기서도 밝은 쪽 나무 나무를 색을 잡아줍니다. 저는 처음에 거창하게 기획했는데 막상 해보니 느낌이 다르거나 좋았을지 못하면 그냥 중간에 놔버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가고 있는지를 조금 볼 수 있는 썸네일. 제가 이제 학생분들한테 계속 그 강조하는 게 썸네일인데 썸네일은 그냥 가볍게 작은 그림을 그려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그 모든 구도면 구도, 컬러 계획이면 컬러 계획까지 다 테스트를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 지금 젖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색이 진행되고 있죠.
사실상 여기도 네 약간 이렇게 칠해져 있어도 돼요. 화이트만 빼고는 다 칠한다. 근데 여기서 화이트를 살짝만 넣어주시려고 하셨다면 네, 뭐 요정도? 여기도 뭐 다 칠해줘도 사실상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레드가 조금 더 들어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뿌리기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 보고 자 요런 식으로 지금 밝은 영역을 다 칠했어요. 자, 원래는 그냥 말려주는 게 좋지만 시간이라는 또 한정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헤어 드라이기를 또 활용을 해줍니다. 여기서 일부는 뭐 이렇게 살짝 대도 돼요. 계속 화면 보기가 켜지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과정이 끝났어요. 여기서도 뿌리기도 해줄 수가 있어요. 요 정도 하고 일단 말릴게요. 잠시 말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랐습니다. 원래는 내추럴하게 말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시간 때문에 그렇죠. 시간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밝은 쪽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진을 한 반쯤 이렇게 좀 감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색을 만드는데 딱
닦을 부분을 닦아내고 중간 명도를 만들고 중간 명도 조금 더 꾸덕하게 색깔 군을 좀 많이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느린 그림님 안녕하세요. 멋진 그림 쉬션을 보니 와우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요 정도의 중간 군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림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림 일단 요쪽부터 차근차근 연결하면서 가려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도 완전히 그 마무리 단계는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길게 그릴 수도 있어요. 중간이 여기가 확실히 중간 좀 더 블루 그러니까 완전히 어두운 전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페이퍼 타월을 좀 가지고 저 원리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색이 확실하게 좀 올라와 있어요. 자, 지금 색이 몽글몽글 아까보다 훨씬 올라와 있죠? 명확하게 이제 이것도 그대로 다 쓰느냐?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세웅진 광준님 안녕하세요. 멋지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날려주기도 하고요. 날려준다는 건 그 약간 좀 숨을 쉴 수 있게 해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빛이 지금 이쪽 방향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빛 방향을 조금씩 살리면서 진행을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대신 이 정도는 분명히 이전 밝은 톤은 벗어날 수 있는 정도. 네거티브 페인팅의 영역들이 좀 나타나야 됩니다. 살짝은 뭐 어두운 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써줄 수 있긴 있어요. 이쪽에 중간 명도의 나무들은 거침없이 그려주는 겁니다. 살짝 하이라이트를 남겨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잘 정교하게 어느 정도 작업을 해주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그렸었던 그림들과 어느 정도로 느낌이 다르게 나올지 드라이 브러쉬도 써주면서 다양한 무늬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런 부분들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라인들 같은 경우는 살짝 보면서 움직이는 거죠.
네거티브 페인팅. 배경을 눌러주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바 같은 경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간 명도인 상황에서 이 안에서의 컬러는 조금 어느 정도 자유롭게 변하고 있어도 됩니다. 약간의 화이트가 남아도 되고요. 공간에 살짝 남겨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제 붓은요, 마이크 솔로베프 선생님 붓인데요. 근데 요게 지금 보시면은 약간 캘리그래피 붓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붓을 쓰셔도 무관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캘리그래피 붓 같은 경우가 좀 물을 잘 이렇게 머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살짝 어떤 느낌들 이렇게 물도 뿌려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어두운 부분들이 한 번 더 들어갈 겁니다. 점점 덮이고 있죠, 색들이. 여기서도 살짝씩 뭐 힘을 빼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플랫폼에, 예, 여기 좀 진한 부분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빠져나옵니다. 흔적들이 주로 좀 잘 남도록
살짝 채워주는 그런 붓터치. 쓰는데 이때 질감도 좀 고려한 붓터치. 그냥 이상적으로 너무 있는 붓터치만 쓰면 좀 재미없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드라이 브러쉬들도 조금 넣어주면서 중간 명도를 하여튼 한 채운다. 아, 어떤 상황일 때 길고 짧게 잡냐고요? 그거는 이제 그 길게는 넓은 면적을 그냥 한 번에 처리하거나 할 때면 될 것 같고요. 짧게 잡는 것은 조금 이제 좀 어느 정도 묘사가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 좀 좋을 것 같아요. 계속되는 게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의 싸움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조화를 좀 찾아야겠죠. 페이퍼 타월을 저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페이퍼 타월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질감들도 표현하고 그러는 편입니다. 지금 이제 쓰는 방식은 마이크 솔로베프 선생님 방식보다는 앤드 이븐슨 선생님 방식이에요. 앤드 이븐슨 선생님이 굉장히 그림을 조금 단계별로 많이 그리시는, 그 안에서 이제 커넥션을 굉장히, 커넥션 하니까 좀 느낌이 이상하게 들리는데. 자, 이쪽은 제가 조금 기차 부분이라서 강조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한 영역이에요. 이런 손톱으로 살짝씩 좀 긋는 부분들도 있으면 다양한 변화가 재밌게 됩니다. 그리고 저 너머는 그냥 부드럽게 빠지면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별은 두는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짧은
붓을 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이것도 그냥 큰 면 안에서 통합해 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색은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너무 여기 얘랑 조금 분리를 해주고 너무 코란 쪽만 있지 않죠. 위쪽에 약간의 어둠 응? 표현했죠. 이 안에서도 일부 색은 조금 숨을 쉬게 걷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얼추 중간 면들이 이제 끝나가죠. 이제 밤인데 한국은 지금 이제 점심쯤 돼갈 것 같은데요. 맞나요? 아 지금 시간대가 바뀌어서 조금 달라졌긴 했겠네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저게 끝나서 썸머타임이 끝났습니다. 요 정도? 어둡기면 될 것 같은데 얘도 살짝씩만 빼줄게요. 네. 여기도 11시 지나가요. 주말에 또 다른 어떤 하실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또 방송 봐주셔니 감사합니다. 느낌만 이렇게 잡아줘도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이 폭망한 그림 다시 그리기 이 시간이 저한테는 참 부담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도전이 되는 또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어떤 식으로 나올지 궁금하고요. 평소 그렸던 스타일과 조금 다르게 그리는 부분도 있어서 마지막에 궁금합니다. 지금 디지털 그림은 수정이 용이해서 막 그리게 되는 경향인데 수채화는 붙이려기에 주저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채화는 그게 있죠.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된다. 그런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담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대신 이제 완성됐을 때라든지 그럴 때 느낌이 참 좋죠.
그래서 수채 매력이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기가 힘들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빠져나오고 싶지가 않아지죠. 여기 램프포스트 같은 경우는 너무 명확하게는 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제 생각에 중간 명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들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들어가야 될 때가 있는가. 레드로 여기 자 한번 잡아주고요. 이제 한번 또 말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어두운 부분들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해줍니다. 잠시 말리겠습니다. 명도를 중점으로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명도가 제일 중요해요. 명도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페인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면 좋은데요. 그게 이제 네거티브 페인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면 그 밝고 어둡고의 그 명도가 너무 명확하게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그게 그림을 입체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일단 이쪽에
확 높여줍니다. 색대로 좀 바꿔줄 수도 있어요. 아까 이쪽에 부자국이 조금 아쉽게 난 것 같아요. 워시아웃을 하려고 했는데 워시아웃이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좀 다른 방식으로 부자국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저는 뭔가 똑같이 그려야 한다는 강박이 강력해서 주관적으로 변형해서 그리기가 어려워요. 네. 그, 주관적으로 변형해서 그릴 때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팁이 명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비슷한 애들끼리 통합해주는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단순화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이제 키워드가 될 수가 있어요. 개성 있게 표현하면서, 근데 개성이 개성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좀 밸런스를 맞추는가 라고 했을 때 명도가 그룹화를 잘 잡아주고 있으면은 묘사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형태가 틀어지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사물을 보고 인지하는 것은 빛으로 인지를 합니다. 흑백사진 생각하시면 쉬워요. 흑백사진 컬러로 우리가 뭔가를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흑백사진을 봐도 우리는 이게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거죠.
라이브에서 평소 이제 제가 그리던 방식보다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멈춰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변화하다가 멈추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답답함이 많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이제 요로 뭐 평소 안 그리던 방식을 좀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재미도 있고 의외로 거기서 자신과 맞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찾을 수도 있어요. 네, 비슷한 명도에서 이제 그룹화를 통해서 조금 변화를 주되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인지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변화여야 불편해지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변화라는 걸 표현할 때 자칫하면은 어떻게 되기가 쉽냐면 이게 되게 평면적으로 되기가 쉬워요. 평면적인 걸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제 명도적인 표현. 명도적인 표현이 함께 할 때 우리가 변화를 어느 정도 그 뭐 컬러라든지 뭐 다양한 변화를 하더라도 그게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지금 이렇게 해보는 스타일은 터치가 조금 많아지는 거가 살짝 아쉽네요. 한 스타일을 뭐 다른 식으로 테스트해보고 할 때도 자신에 자신이 이제 세웠던 계획대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가 맞고 뭐가 안 맞는지도 계속 생각을 해보면 좋은 거예요. 네, 사진처럼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진처럼 넣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빛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맞춰서 넣으면 좀 더 입체적인 부분들이
빗방울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더 명확해지겠죠. 모든 상황들이. 이런 느낌. 사진보다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말이 유상하지만 사진은 사진처럼 보이는데 그림은 실제 눈으로 보고 그리는 느낌. 감사합니다. 네. 그림이 어차피 좀 우리가 우리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해석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을 통해서 좀 어떤 식으로 할지는 사전에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하면 좀 더 뭔가 그 원하는 느낌에 맞는지 혹은 안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금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이게 지금 그 다음번에 그릴 때 내가 지난번 그림을 통해서 뭔가를 실수했다면 그거를 바로잡거나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잘된 점을 또 더 잘된 식으로 더 이제 뭐 발전시킬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 여기 어둠이 조금 더 명확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쪽은 한 번 더 일부만 잡아주는 게 좋겠어요. 요 정도? 터치가 확실히 좀 많아지긴 했네요. 네, 또, 요 나름대로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부드럽게 여러 색들 들어가다 보니까. 재밌네요. 세대로 좀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일곱 질감 만약에 이 방식으로 다시 그린다면은 조금 더 터치를 좀 더 줄이면서 표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 조금 이쪽을 더 어둡게 뽑으면 좋겠어요. 작가님 오랜만에 너무 늦게 봤어요. 그림 진짜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와 좀 다른 스타일로 한번 그려봤어요. 중간중간에 포인트 되는 컬러를 넣어줄 수도 있고 또 그게 너무 많이 뭔가가 들어간다면 조금 애매할 것 같다면 여기서 멈춰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사인을 하고 한번 말리고 볼까요? 아이고 다른 물감이 딸려 나왔어. 자, 한번 말려보겠습니다. 자, 얼추 다 말랐고요. 하이라이트를 조금 살려주고 싶은 곳들을 칼로. 저는 이제 칼로 그리는 게 화이트를, 종이의 화이트를 좀 더 잘 살려주기 때문에, 물론 약간 쉐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이게 저는 좀 더 좋더라고요. 종이의 화이트를 그대로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채화 종이에 많이 그리신 경우 펜형 화이트를 쓰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인질감이 들 수가 있어요. 종이와 맞는 화이트가 아니라는 게 확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종이보다는 과슈를 쓰시거나 그 종이가 아니라 펜형 화이트를 쓰시기보다는 과슈를 쓰시거나 칼로 긁어주시거나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혹시 또 이게 너무 과하게 들어갔으면 살짝 눌러주시는 것도 좋아요. 네일이 조금 너무 두꺼운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살포시 조금만 정리를 해주고요. 뿌리기를 아주 살짝 뿌리기 재밌게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제가 뭐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떼볼게요. 제가 이것도 순서를 정하시는 게 좋아요. 어디를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마스킹을 붙였는지 항상 정해놓으면은 확실하게 뭐 바로 뜯을 수 있죠. 뜯을 때는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종이가 찢어집니다. 약간 평소 그리던 느낌보다는 조금 질감들이 더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재밌게 그렸네요. 자,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무슨 시간이 왔냐? 공개의 시간. 제가 이 그림을 제가 한 7년 전쯤에 그림 초반에 시작할 때 그렸었어요. 그리고 폭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저히 차마 그 확대해서 찍기가 애매한 거예요. 뭐 어떻게 수채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알지도 못했고, 그냥 이 장면, 제가 찍었었던 이 오후의 느낌이 생각이 나서 찍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모든 그림은 뭐 미완성이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생각을 하고 좀 마음을 강하게 먹어서 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찢어버렸습니다. 찢어버리기 전에 이제 저 멀리 이렇게 줌 아웃사이드 찍었는데 솔직하게 그냥 공개를 할게요. 이 그림을 저도 다시 확대를 해서 본 건 또 오랜만입니다. 바로 네, 요렇게 그렸습니다. 체스판이 눈에 띄죠. 네. 네. 체스판. 자,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2017년 1월 달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정말 여기서 그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트라우마 확대해서 봤었어요. 아이고, 네, 제가 그때 이제 절대 확대해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남겨놨었는데 다들 확대해서 보시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두 번째 그림, 자, 요렇게 2017년 2월이죠? 그러니까 한 달이 좀 안 됐을 때 다시 그렸을 거예요. 재도전. 근데 이때만 해도 뭐 수채 지금 진짜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막, 예, 여기 수채 색연필 쓰고 난리가 났어요. 원경에 토널 투시, 가 좀 은은하게 날아가면 좋을 어떤 부분들을, 예,
모든 라인을 강조해서 그렸던 두 번째 그림. 그래도 얘보다 그랬어요. 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트라우마가 됐어요. 아, 내가 앞으로 계속 그림 그리는데 뭐 이 그림이 마음에 들었으면 모를까, 마음에 들지 않는데 계속 이렇게 그려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그렸는데 참 긴장하면서 그렸던 그림이지만 그때보다는 또 색다른 느낌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평소 그리는 것보다는 좀 레이어를 더 많이 쓰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종이를 살짝 적신 것은 아니고 약간 부드럽게 댐프한 다음에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접근도 조금 더 거침없이 그리는 그런 부분들도 재밌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은은하게 각 장면을 즐기면서 그리는 것도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다음번에 또 그릴지. 제가 평소에 그리던 스타일로 그리는 거는 또 어떤 느낌이 날지 궁금하긴 한데 역시나 건드리기가 좀 두려운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여기 잠깐 살짝 조금 더 네, 약간의 강조를 조금 더 해주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지금 라이브를 정규적으로 진행하고 있진 않은데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은 스피드 페인팅, 그리고 한 번은 라이브를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번 라이브는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림으로 세계 여행하기 수업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21기 수업이 한 2주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한국 시간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22기 모집 공고를 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 함께 그림 그려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냥 진짜 제가 그리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고 저도 막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또 함께 그리시는 분들 함께 그리는 그 뭔가 그림 지문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느낌들을 살려서 본인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계속 같이 그려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잘 봤어요. 미숙한 시절 그림들도 미숙하지만 나름의 맛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또 다음 라이브에서 또 혹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종료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